한병대님 사연입니다. 영혼 일기. 안녕하세요. 이 글은 작년 4월 이혼한 아내가 영혼을 보기 시작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일기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은 편의상 반말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화 아기 영가와의 만남.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혼한 아내가 영혼을 보고 듣기 시작하며 그 내용을 듣고 받아 적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영매인 애엄마를 통해서 영혼과 대화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쓴 것이다. 내용은 들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고 산 사람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영혼들의 이름은 실명으로 썼으며 99%는 사실임을 밝힌다. 그리고 영혼을 세는 단위는 위라는 단위를 쓰지만 편의상 사람을 세는 명이라는 단위로 쓰려고 한다. 애엄마는 수경매라는 이름을 쓴다. 수경매는 과거에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그러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영혼과 친해질 수 있었을까? 그녀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 그녀하고 나는 2010년에 들어서자마자 이혼 절차를 끝냈다. 내가 딸 정원이를 키우는 것으로 했다. 당시에 나는 나의 의지대로 했고 그래야만 했었다. 지금도 후회는 없다. 그렇게 한참을 떨어져 살다가 정원이가 학교에 다니니 밥하고 빨래를 해준다는 이유로 집을 들락날락했었다. 그러다 어찌어찌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방 3개 중 비어있는 방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딸을 위해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 이사를 왔지만 딸과는 맞지를 않는지 갈등과 대립이 심했다. 보다 못한 나는 딸을 가까운 곳으로 분가시켜주고 자취를 하게 하였다. 그때가 2018년 1월 14일이었다. 딸인 정원이와 함께 살 때 정원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잔병치레가 많이 있어서 나는 혹시나 신병이 아닐까 의심이 생겼지만 말은 할 수 없었다. 먼저 그녀는 살면서 귀신, 영혼, 전생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듯 티끌만큼도 믿지 않았다.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올해 그 두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었다. 첫 번째는 2018년 2월의 어느 날. 딸과의 이별에 상심한 그녀가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20알을 입에 털어넣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고 일주일 동안 음식을 못 먹고 회복한 적이 있었다. 두 번째는 생전 꿈이란 것을 모르고 살던 여자였는데 3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고 꿈속에서 흰수염이 난 노인이 먼 발치에서 오라며 손짓을 했다. 그녀의 주위에는 친정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가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노인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조카 한 명이 그녀의 손을 강하게 낚아채자 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나 보니 손목에 깊은 손자국이 나 있었다. 노인은 아마도 저승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저승사자에게까지 이끌려 저승까지 갈 뻔했다가 겨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영을 보기 시작했고 아마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라 영적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8년 4월 3일 새벽 2시 수경매는 자신의 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시커먼 연기와 같은 큰 올챙이 모양의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너무 놀라서 다음날 나에게 말을 하며 무서워했다. 이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귀신을 보거나 듣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많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다. 귀신은 무서워야 될 존재가 아니야. 그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똑같이 살아 숨쉬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죽어서 육신 없이 다니는 존재들일 뿐이지. 우리도 태어나기 전엔 영혼이었고 또 다시 죽으면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잖아. 그런 말들을 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 후로도 계속 검은 물체는 그 방에 나타났고 나의 말에 힘을 받아서 그녀는 그것에게 따지듯 소리를 질렀다. 야, 너 누구야? 네가 정원이 아프게 했지? 그러자 그 시커먼 물체는 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갔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신발도 신 채 않은 채 따라 나갔다. 집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공원까지 따라갔지만 이내 사라졌다. 귀신이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딸을 아프게 한 놈이라고 생각하니 분노부터 치밀었던 것이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 영혼과 싸우다가 나중에는 대화를 나누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대화는 그녀가 영혼에게 질문했을 때 긍정이면 형체를 부르르 떨고 부정이면 가만히 있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 너 애기지? 여자니? 그럼 남자니? 이런 식이었다. 4월 7일 수경매는 평소에 꿈은 거의 꾸질 않는데 오늘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평소에 시커먼 물체로 나타나던 그 영혼이 꿈에 나타나 보따리를 주며 풀어보라고 해서 풀어보았더니 죽은 아기 시체가 들어있더란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고 다음날 나에게 전화를 해 불길한 꿈이라고 혹시 정원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라며 울면서 통화를 했다. 그때가 주말이었고 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들에게 전화를 하기 직전이었다. 나도 걱정이 되어 정원이에게 전화를 하고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친구를 만나러 갔다. 4월 8일 수경매는 새벽 2시쯤에 다시 그 영혼 꿈을 꾸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영혼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깨지 마세요. 아줌마가 깨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영혼이 대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꿈에서가 아니면 대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영혼은 보따리에 있는 아기를 가리키며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꿈을 꾸며 꿈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 즉 자각몽인 상태로 2시간여 동안 그 영혼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내 딸 정원이는 현재 대학교 1학년 20살이고 혜영이라는 중학교 동창이 있었다. 혜영이는 그 집안에서 첫째 딸이었고 그 밑으로 둘째와 셋째가 있었다. 그 집에서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아빠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 성이 달랐다. 그리고 2007년에 마지막으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며칠 동안 젖도 제대로 안 먹이다가 보자기에 싼 후 검은 비닐봉지에 다시 넣어 싼 다음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 어느 집 문 앞에다 놔두었다. 그렇게 하여 그 아이는
쓰레기차에 실려 소각장으로 가 소각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영혼이었다. 영혼이 된 그 아기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하며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하려 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볼 수가 없었다. 우속인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주지 못했다고 했다. 우속인조차도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다. 또는 보았어도 못 본 척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혜영이는 정원이의 학교 친구이고 초등학교 3학년경부터 중학교 때까지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왔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혜영이의 엄마는 자식들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것 같았다. 저는 새벽 2시나 3시면 일어나서 매일 동생들에게 우유를 먹여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혜영이가 중학교 때 우리 집에 왔을 때 했던 이야기이다. 심지어 혜영이는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혜영이는 힘들게 돈을 벌고 있고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엄마가 갈취한다고 한다. 아기령은 사악한 자신의 엄마를 죽이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진 않았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고 카르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죄값을 받는 것인지 지금은 나쁜 남자를 만나 매일을 두들겨 맞고 살고 있다고 한다. 아기령의 아빠는 사실상 유부남이었고 바람을 피우다가 아기령을 임신하고 출산하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 엄마와 트러블이 생겨 헤어지며 아이의 양육비로 한 달에 150만 원씩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붙이고 있다. 이것은 아기령이 그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아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돈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부남으로 아이를 낳고 죽게 했지만 그때의 과오를 반성하며 지금은 건실히 살고 있고 아이의 이복형인 큰아들은 대학교도 졸업했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갓난아기였을 때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였다. 아기는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잊고 순수하고 깨끗한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리고 하나하나 말과 걸음걸이 등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자라난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적 자아가 자각하며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된다. 태아령도 마찬가지이다. 태아령이 빙의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볼 수 있는데 그들 역시 죽은 후에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처음에 나와 수경매는 아기 영가를 접했을 때 당황했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천도제를 지내줘야 하나 하고 말이다. 그러나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그 아기 영가를 통해서 저승세계와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의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 영혼들은 육신만 없을 뿐이지 우리 산 사람들 곁에서 보고 듣고 먹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각 건물, 집, 식당, 책방, 회사, 지하철 등등 영가들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가정이나 식당에 있는 영가들은 밥이나 먹지 그렇지 못한 것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는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고수레를 하며 귀신에게 밥을 주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바보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그들 영가들은 사람의 일을 모두 다 알고 있다. 한마디로 같은 공간에서의 다른 세계인 것이다. 이 아기 영가의 전생은 세조 때 살았었고 시체 검시관이었으며 이름은 박치열이라고 했다. 고을사또의 아들로 태어나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시체를 검시했고 그 시체는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윗선에서는 타살로 몰아갔고 무고한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 사형을 시켰다. 자신 역시 검시를 잘못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다고 한다.